안녕하세요. 허석사입니다. 이번 CES2024에서 LG전자의 투명 디스플레이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SF 영화에서 보던 기술이 현실에서 나타나니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죠.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. 빨리 공부해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해야지 하는 마음에 들뜨게 됐죠.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보니 우선 이 디스플레이가 OLED 소자를 활용한다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. LCD의 경우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않고 뒤에서 빛을 제공하는 백라이트가 필요하고 형광판, 컬러 필터 같은 다양한 부품을 거치면서 빛의 투과도가 낮아 투명도가 10%대에 불과해 투명 디스플레이에는 적합하지 않죠. 하지만 OLED의 경우 LCD와 달리 소자들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따로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 부품 수가 적어서 높은 투명도를 확보할 수 있죠. OLED는 발광 물질에 전기 에너지를 주입해 전자와 전공이 만날 때 빛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. 이를 위해 OLED 패널은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는데요. 양극에서는 전공, 음극에서는 전자가 공급되고 발광층인 ELM에서 만나게 됩니다. 이때 유기발광층은 투명하기 때문에 양쪽 전극을 투명하게 하면 투명 OLED를 만들 수 있겠죠. 투명 디스플레이 이전에는 빛을 외부로 보내는 양극은 ITO 같은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왔던 반면 음극은 전자를 효과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사용해왔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음극의 투명도를 높여야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겠죠? 금속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드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금속을 10나노 미만으로 아주 얇게 펴면 금속이 투명해진다고 합니다. 이렇게 색을 표현하는 부분을 제외한 양쪽 모두를 투명한 소재를 쓰게 되면서 투명 디스플레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. 현재 투명 디스플레이의 투명도가 45% 정도인데 이 투명도를 더 높이기 위해 애트리 같은 곳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투명 디스플레이의 개발로 갤러리나 가게에서 새로운 전시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가정 등에서도 공간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 중심에 우리 기업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네요. 이 영상이 투명 디스플레이의 원리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.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.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. 언제나 그랬듯이.